춘분부터 주분까지 이 구역이죠. 이 구역은 이제 병화를 갖다가 병화를 습도로 표시를 하면은 소통 능력이에요. 소통 능력. 그러니까 춘분에서부터 주분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병화가 있죠. 그걸 가지고 병화는 습도로 따지니까 소통 능력이 돼요. 온도로 따지면 어떨까요? 온도로. 요거는 습도로 따지는 거고, 온도로 따지면, 지도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습도가 맞지 않으면 지도력이 어떻게 될까요? 소통 능력이 안 되죠. 습도가 없으면 소통 능력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전달만 하거나 명량만 하게 되죠. 남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태어나서 습도가 없으면, 여름이란 건 이걸 얘기하죠. 춘분서부터 하지까지라고 얘기해요. 이때 태어났는데 습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을 존중하는 것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계수로다가 배합을 맞추면, 즉 말해서 습도로다가 이렇게 배합을 맞추게 되면은 그게 이제 배려가 돼요. 누구를 돕는 마음이라고 하죠. 그 습도에서는 습도 이요요습요 계수라는 게 있죠. 계수. 계수의 습도는 뭐냐 그러면 기획력이라고 그래요. 기획력, 준비 능력, 기획 능력. 그리고 병화가 온도가 너무 높아서 습도가 없이 온도만 높으면 지도력이 아니라 통치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도력이 통치력으로 바뀐 것이죠. 그거를 이제 구분을 이제 하셔야 돼요. 하지서부터 추분까지 기후의 조화 중에서 정화는 습도를 주관하고 임수는 온도를 주관해요. 그러니까 정화의 높은 습도, 임수의 낮은 온도라고 그러죠. 요 구역은 계수는 도덕적 양심이라고 하고요. 요 위로 올라오고, 계수가 요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사회적 기획 능력이 되고요. 춘절에 여기 병화는, 여기는 지도력이 되고요. 하절에 만약에 병화가 더하면은 이거는 통치 능력이, 통치력이 돼요. 독재가 되는 거예요, 독재.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정화가, 습도가, 너무 높으면 쓸모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점점 또 낮아져야 쓸모가 있어요. 그럼 점점 낮아지려면 임수를 만나야 돼요. 임수를 만나서 습도가 점점 낮아져야 쓸모가 있지, 높으면 쓸모가 없다. 그렇지만 정화는 최고 온도가 돼야 되니까, 정화가 여기서 최고 온도가 돼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목생화가 돼야 된다는 것은 정화의 쓸모라는 게 있어요. 정화의 쓸모. 그건 조우하고 관계없이 정화의 쓸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화는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화가 온도가 높아야 되는 것과 습도가 높은 건또 별개예요. 정화가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갑목으로, 을목으로 인화를 해야 돼요. 그거는 정화의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 열을 높여서 그 정화에 열을 쓰는 거니까 이거는 조우가 아니에요. 반대로 정화가 여기서 정화인데 갑을목이 없으면 온도가 식어 있는 모양이에요. 갑을목이 없으면 인화가 안 되면은 정화는 온도가 높지 않아요. 식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수나 계수가 아무리 와도 온도가 더 이상 식지 않아요. 식어 있으니까 더 식게 하는 법은 없어요. 이걸 가지고 구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화가 왕한데, 화가 왕한데, 수도 없는데, 화가 왕하니까 화다 수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었는데, 죽고 없는데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다 귀신 이야기인데, 정화가 목이 없어서 다 식었는데, 차가운 정화를, 불 꺼진 정화를 물을 부었다고 해서 그 물이, 불이 더 다시 살아나서 꺼지는 법이 없어요. 불이 아무리 온도가 높아도 수가 없는데 화다 수갈이 될 수는 없어요. 마치 없는 것이 다시 살아나서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도덕적 양심과 요쪽 구역이 도덕적 양심과 사회적 기획 능력이라고 그래요. 정화를 비교하면은 정화는 여기서 뭐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정화를 전에 공부할 때 사물의 본질을 아는 거라고 그랬죠. 계수는 인간의 본질을 안다. 정화는 사물의 본질을 안다. 사물의 쓰임을 알고 용도를 아는 게 정화예요. 그리고 계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질과 어떻게 어떻게 쓰는 적용 능력이기 때문에 기행력이라고 해요. 기행력. 대개 계수는 마음을 꾸미기를 좋아하죠. 지식 쌓기를 좋아해요. 마음이 예뻐요. 정화는 몸을 꾸미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정화는 사물을 잘 써야 돼요. 대개 정화가 없는 사람들이 정화 운이 오면 성형 수술을 한다고 하고요. 많이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계수가 없는 사람이 계수가 오면은 마음 공부하러 간다 그래요. 그래서 돈을 많이 쓰는 거는 계수와 정화 중에서 계수가 많이 쓰죠. 왜 그러냐 그러면 마음 공부를 하려니까 돈이 들어가도 표시가 나지 않아요. 정화가 돈을 쓰는 것은 드러나 있으니까 흔적이 있으니까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수는 보이지 않는 돈을 많이 써요. 임수와 병화도 마찬가지로 임수와 병화는 지도력이에요. 지도력과 통치력이에요. 임수는 경영이죠. 경영. 병화는 이제 지도력이라고 하지만 임수도 지도력은 지도력이죠. 그런데 교류를 통한 경영은 임수가 해요. 지도력과 통치력은 병화가 있어요. 그런데 병화는 소통 능력이 좋지만 임수는 교류 능력, 경영 능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물건과 물건 간의 물물 교환을 한다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단어씩만 기후의 조화에 붙이는데 춘절의 계수의 짝은 병화다. 하절은 하절의 병화의 짝은 계수다. 그러니까 춘절에는 병화가 필요하고 하절에는 계수가 필요하다. 그래야 온도와 습도가 맞는 것이다. 자축인묘월은 여기서 자에서부터 묘월까지 자축인묘월은 사주에 계수가 없어도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계수의 기운이 내려서 자기의 사주에 계수가 없다고 우기면 안 돼요.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하기 싫다고 학교가 없다고 우기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실체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결국 모든 것은 내한테 맞추면 안 되고 계절에 맞춰야 된다. 계절에 봄이니까 계수가 있는 계절인데 계수가 내한테 없다고 없다 그러면 안 된다.
봄인데, 춘절인데, 나는 봄보다가 가을을 더 좋아해. 그러니까, 빨리 가을이 와라 라고 한다고 가을이 되나요? 자기한테 맞추는 명리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상식이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춘절은 병화, 하절은 개수가 있어야 기후의 조화를 맞출 수가 있죠. 그리고 추절은 어떻게 해야 돼? 임수가 있어야 되고 하절은 정화가 있어야 온도와 습도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만 맞추거나 습도만 맞춘다라고 하는 방법은 없어요. 춘하절의 개수를 다시 말해서 통변용어로 말하면 도덕적 양심, 도덕적 양심과 사회적 기획능력이에요. 병화가 개수가 있어서 조우가 잘 맞으면 사회적 윤리 그리고 조직적 운영이에요. 조직 운영이에요. 잘 맞았을 때 사회 윤리와 조직 운영이라고 하고요. 개수가 조우가 잘 맞으면 도덕적 양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쪽에서 개수 기준으로 잘 맞으면 사회적 기획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조직을 운영해야 되고요. 습도가 맞아지면, 습도가, 온도도 높고 습도가 맞아지면은 운영을 잘 하지만, 운영을 잘 하는 것 속에는 배려도 해야 되고, 사회적 윤리도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습도가 너무 높으면, 여기서 습도가 너무 높으면 병화의 온도가 낮아져요. 개수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병화의 기운이 약해지니까 그러면 뭐예요? 사회적 윤리는 잘 지키는데 통치 능력이 없어져요. 조직 운영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와 습도 감각이 잘 맞아야 돼요. 그걸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각자의 사주가 가지고 있는 온도와 습도를 재일 줄 알아야 돼요. 개수는 도덕적 양심과 사회적 기획력이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것을 얘기하죠. 인격적인 것을 얘기해요. 기획력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적 성향이에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윤리예요. 사회적 법규를 지키는 정신이에요. 조우가 잘 맞았을 때, 그리고 조직 운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개수와 병화가, 병화의 개수가 플러스되거나 춘절에서는 개수의 병화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개수가 윤리가 되고, 이쪽에서 개수가 윤리가 되고, 여기서 개수가 도덕이 되고, 그렇죠? 여기서는 병화가 윤리가 되고, 습도가 맞아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도덕과 윤리가 뛰어나고 사업적 기획력과 조직 운영 능력이 있으려면 춘하절에는 개수와 병화로서 온도와 습도를 잘 맞춰야 된다. 그래서 하절에 개수는 사회적 기획 능력이죠.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절의 지식은 뭐예요? 여기에서 배우는 학교에서, 춘절이라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달라요. 사회생활에 필요한 거니까 전술이라고 하고 전략이라고 하고요. 기획, 작전, 무슨 연구, 개발 등이에요. 하절이니까 개수의 성향이 다르죠. 대체로 이제 진로 적성을 공부할 때는, 이야기할 때는 개수는 사회적 기획력이라고 해요. 사회적 기획력, 병화는 조직 운영력이라고 했죠. 하지만 태도를 말할 때는
예수는 도덕, 병화는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온도와 습도가 맞아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도라는 것은 항상 사람과 사람 간에 친분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는 사람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본질이 있듯이 사람도 계획을 해서 좋게 잘 써야 되듯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본질과 쓰임에 맞춰서 그 본질대로 물건의 본질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온도와 습도가 맞아야지. 만약 여기서 너무 온도가 습하거나 너무 좋아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임수라고 하는 것도 물물 교환에 대한 윤리와 규정을 지켜야 되고 상품에 대한 경영 능력이 임수에 해당이 돼요. 병화가 조직 운영 능력이니까 임수는 상품 경영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후의 조화를 표시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명리학을 30년을 한다고 해도 가장 힘든 것이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를 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아는 것은 조우용신으로 정해져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안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행동만 보고 대충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명리학에서 제공해 준 방법이 바로 기후의 조화예요. 이 기후의 조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후의 조화는 월지로 보는데 사시의 기운, 이 사시의 기운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